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스토커즈 채널에서 구독자님들께서 많이들 좋아해주시는 컬러 조합 추천편이에요. 이번 가을 시즌 컬러 조합은 떠오르는 패션 트렌드 올드머니 퀘이어트 럭셔리. 클래식한 컬러 조합으로 담백한 컬러들을 활용하지만 미니멀하게도 캐주얼하게도 힙하게도 입을 수 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2023 FW 가을 컬러 조합 추천편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올드머니 퀘이어트 럭셔리. 상류층, 상속받은 자녀들의 패션. 그들의 옷장에 있을 법한 고급스럽고 세련된, 로고 플레이 없이 깔끔한, 절제된 고급스러운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패션을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컬러 조합 추천편이니까 컬러적으로만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져가 볼 컬러들은 화이트, 아이보리 크림, 베이지, 그레이, 네이비, 올리브, 카키톤입니다. 이렇게 베이스로 자주 활용되는 컬러감을 담백하게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퀘이어트 럭셔리 이런 것 뽐내기 좋더라고요. 결국 얘네들을 사용할 때는 클래식한 컬러 조합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컬러들은 서로서로 엔간해선 다 잘 어울립니다. 클래식한 컬러 조합을 활용하되 다양한 무대의 코디가 나올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Stalkers. 자, 그럼 우선 그레이 톤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계열이 아무래도 클래식한 톤을 풀어내되 그래도 모던함을 가장 뿜어내기 좋은 컬러 팔레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레이 특유의 먹먹함, 시크하면서도 모던한, 그래서 FW 시즌 원단감만 다양하게 바꿔서 톤온톤 그레이만 해줘도 너무 클래식 담백합니다. 깔끔한 슬랙스 셔츠 가디건으로 미니멀하게 풀어낼 수도 있고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레이 캐주얼 아이템, 흑청 데님. 그것도 그레이야. 데님을 활용한 캐주얼 룩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와이드한 실루엣, 유틸리티한 감성을 섞어서 힙한 코디도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레이 시크하면서 어느 정도 차가운 무드를 유지해주면서 클래식 톤 조합이 예쁜 걸 추천하라 하면 네이비일 거예요. 특히나 너무 블루 컬러감이 강하지 않은 묵직하고 어두운 톤의 네이비와 그레이 조합은 우아 하면서도 분해 폴폴이죠. 동일하게 슬랙스 셔츠 아우터 조합을 깔끔하게 입으시면 그것도 클래식 담백한 느낌을 낼 수 있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흑청 데님 캐주얼 꺼내들면 돼. 그리고 워싱 디테일, 이런 아이템적인 요소로 힙한 무드도 그레이 네이비 톤을 유지하면서 예쁘게 입으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네이비를 밝히면 스카이블루가 되는데 결국 스카이블루에서 네이비 톤온톤 개념인 거죠. 스카이블루가 활용되었을 때 네이비만 단독으로 활용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깔끔하면서 화사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깔끔한 매칭에도 하늘색 때문에 뭔가 화사한 느낌, 캐주얼룩에도 마찬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스카이블루 톤의 채도를 좀 높여서 파랑까지도 가능하니 힙한 룩에는 좀 센 컬러 가져가도 예쁘니까 이것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은 따스한 느낌의 베이지 아이보리 크림 계열의 그레이 이 조합은 힐링, 편안한 휴식 같은 무드를 풍기는 컬러 조합이랄까요? 그래서 클래식한 조합을 떠올렸을 때 가장 예쁠 베이지 톤은 스웨이드 아닐까 싶어요. 이때 베이지 계열 톤이 얼굴에 안 받으신다 하신다면 이너로 가져가서 캐주얼 룩을 연출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곳에 배치하면 됩니다. 이 컬러 팔레트 그대로 힙한 룩도 가능한 거지. 베스트 하나 얹으면 끝이잖아. 이 조합에서 만약에 아우터를 얹으시거나 레이어링을 하신다, 이때 가장 쉬운 조합은 앞서 설명드린 베이스 톤에서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중 개인적으로 네이비와 올리브 카키 톤을 저는 강추드릴 거예요. 클래식한 느낌으로 가져가도 너무 예쁘고 캐주얼한 룩으로 가져가도 컬러 조합적으로는 틀릴 요소가 없어요. 힙한 룩도 마찬가지. 컬러 팔레트는 유지해주시되 힙한 감성의 아이템을 얹어주시는 거죠. 올드머니, 요런 감성의 코디에는 색상이 막 다양하게 쓰이진 않아요. 만약에 컬러 포인트를 쓰시더라도 한 가지 정도. 그레이와 코디를 매칭하신다면 저는 파스텔 톤을 추천하는데, 채도가 진한 컬러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파스텔 톤이 그레이와 좀 더 이어지고 어우러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깔끔한 조합의 옷이지만 파스텔 컬러를 얹음으로써 조금 더 화사해지는 느낌. 캐주얼 룩도 마찬가지니 여러분들의 흑청 데님 다양한 상의와 함께 매칭해주세요. 개인적으로 힙한 룩을 연출하실 때에는 아우터 쪽에 생각 보다 좀 과감한 컬러 플레이를 하셔도 예쁘니까 이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스텔 톤을 썼을 때 여기다가 레이어링 아우터는 어떻게 해요?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베이스 컬러 내에서 아우터 다 얹으셔도 사실 됩니다. 그레이 핑크 톤에 베이지 얹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래도 클래식하잖아. 캐주얼한 룩으로 상의 채도가 좀 올라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이스 컬러 톤 얹으면 돼. 힙한 룩에도 포인트 파스텔 톤이 얹어졌다, 베이스 컬러 내에서 얹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베이지를 베이스로 잡아볼게요. 베이지에서 브라운까지 결국 톤온톤 개념이죠. 비슷한 컬러웨이지만 밝기가 좀 다른 거. 개인적으로 컬러 조합이 어려우신 분들은 톤온톤이 가장 쉬운 컬러 조합이실 거예요. 베이지에서 브라운까지 다양한 톤들 활용해주세요. 클래식한 룩에 베이지 톤온톤 빠질 수 없죠. 안경까지 브라운으로 가주는 그런 센스. 캐주얼한 룩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너무 동일한 컬러의 제품들이 위아래로 이어지는 거. 자칫 잘못하면 분필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해주시길 바랄게요. 힙한 룩도 마찬가지예요. 컬러 팔레트는 유지하되 여러분들의 아이템들이 중요하다. 클래식한 조합의 정석이 아닐까 싶어요. 베이지색 치노 팬츠에 네이비색 아우터. 하지만 이때 루즈한 실루엣으로 스니커즈를 매칭해줌으로써 캐주얼한 무드도 연출 가능하시고 좀 더 와이드하고 뭐 포켓 디테일, 후드 이런 거 매칭하셔서 힙한 느낌도 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클래식한 톤이지만 다 할 수 있어. 네이비를 활용하셨을 때보다 조금 더 승마, 아웃도어, 사냥 이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컬러 조합 아닐까 싶어요. 클래식함을 원하신다면 헌팅 자켓 이런 거 활용하시면 예쁠 것 같고요. 캐주얼한 룩으로 연출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스니커즈랑 조금만 루즈하게 실루엣을 가져가자. 힙한 느낌도 다르지 않습니다. 컬러 조합만 유지해주시고 클래식해야 돼! 이거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앞서 그레이 톤을 설명할 때 추천드렸던 조합이 상의 하의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클래식한 느낌으로 셔츠, 자켓에 치노 팬츠 이런 룩도 예쁘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흑청 데님 그거 그레이 컬러잖아. 힙한 감성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바람막이 이런 거 그레이 색상 오 볼법하거든. 아 물론 이건 올드머니 트렌드라기보단 제 취향 반영한 컬러 조합 추천이에요. 이번 FW 시즌 베이지에 파스텔을 얹은 룩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 참아. 클래식한 조합을 가져가실 때도 파스텔 톤을 얹음으로써 약간 올드해 보일 수 있는 베이지 톤을 좀 화사하게 밝혀주는 맛. 캐주얼한 룩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실루엣 좀 더 루즈하게 스니커즈 들어가고 좀 힙한 캐주얼 룩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데님 재킷 파스텔 톤이다. 그리고 이 파스텔 조합에 레이어링 아우터를 얹을 거예요. 뭐 얹어요? 베이스 톤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베이지 네이비 조합에 이너로 민트 컬러 이런 거 입어도 뽀짝하거든요. 캐주얼한 룩에도 웬만한 베이스 컬러 톤은 아우터 위로 얹어줘도 틀리지 않으니까 다양한 컬러 조합 활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힙한 룩을 활용하실 때에는 가져가시는 컬러 팔레트를 파스텔 톤보다 조금 죽은 톤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Stalkers. 자, 다음 베이스 컬러는 네이비입니다. 개인적으로 네이비는 제가 평생 한 컬러만 입어야 된다 한다면 전 네이비를 고를 것 같은데 묵직한 톤의 네이비가 주는 그 우아하고 고급스러움은 네이비도 톤온톤 코디 가능해요. 아까 스카이블루 톤온톤이라고 했죠. 클래식한 룩에도 하늘색 셔츠들 다 갖고 계시죠? 그거 활용해주시면 되고 캐주얼한 룩에는 채도를 살짝 높여서 블루 계열까지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힙한 룩도 활용 가능한데 여러분들의 데님 이것도 생각해보면 네이비 계열이야. 시크한 느낌을 주면서 우아한 컬러 조합입니다. 상하이 바뀌어도 된다니까. 이 컬러 조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새로 옷을 구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옷장을 위아래로 이렇게 막 바꿔서 생각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이비 팬츠에 그레이 자켓 얼마나 예뻐. 캐주얼한 룩을 활용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생지 데님 FW 시즌 마음껏 이용해주세요. 힙한 느낌으로 가실 때는 뭐다? 힙한 데님 팬츠만 꺼내 입으면 돼. 팬츠가 네이비고 베이지가 상의로 갈 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생지 데님, 인디고 데님 이런 거 활용하시는 겁니다. 클래식하게 헌팅 자켓 활용해도 너무 예쁘고 캐주얼한 무드로 체크셔크 트러커 자켓 이런 거 매칭해주시면 진짜 예쁘거든요.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가시면 생지까지 아니어도 돼. 진청, 중청, 가는! 유틸리티한 감성의 아이템으로 동일한 팔레트를 활용하시되 힙 이런 캐주얼 느낌도 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분명 베이지 컬러감의 상의가 안 맞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올리브 카키로 가면 돼. 동일하게 생지 데님을 입지만 카키 올리브 톤은 남자 느낌, 아웃도어 감성, 캐주얼한 무드 좀 더 컬러감이 빠진 데님 사용하셔도 되고요. 힙한 느낌도 동일하게 컬러 팔레트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제가 네이비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앵간한 컬러를 얹어도 다 받아주는 컬러웨이라서예요. 파스텔도 오케이, 진한 채도의 옷도 오케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 레이어링 겉옷을 얻는다 뭐다? 베이스 컬러에서 찾으면 된다. 네이비 팬츠에 핑크 상의, 올리브 톤 얹어도 돼. 캐주얼한 룩으로 상의가 채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이스에서는 다 얹으셔도 됩니다. 힙 캐주얼 룩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라도 톤온톤이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톤온톤도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자, 오늘 마지막 베이스 컬러는 화이트 크림 아이보리입니다. 관리하기 힘든 밝은 컬러들이지만 얘네만큼 분해 폴폴 우아한 느낌 귀티 잘잘 못 버려. 우선 시작은 크림 계열로 하되 뭐 베이지 브라운까지 가능한 거예요. 결국 다 톤온톤인 거거든. 톤온톤이 쉽기도 하지만 또 하나 좋은 이유는 부드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클래식한 느낌의 레더 아우터를 활용한 룩에도 가능하고요. 캐주얼한 바람막이 룩에도 가능합니다. 아이템들의 디테일에 따라 동일한 컬러웨이를 따라서 이렇게 힙한 룩도 가능하다는 거.
시크한 느낌의 그레이가 따뜻한 컬러감의 크림 이런 거랑 만났을 때 그 조합이 오묘해서 전 참 좋거든요. 깔끔 클래식한 룩에도 뭔가 시크하면서도 따뜻함이 배어있지 않나요? 캐주얼한 룩도 마찬가지예요. 포근한 가디건 룩, 힙한 룩이라고 해서 별거 없습니다. 아이템적으로만 다른 거지 컬러 팔레트는 똑같아. 이 조합은 어떻게 보면 마린보이 이런 느낌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 올드머니 패션, 클래식한 느낌에도 이 조합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요. 색감이 살짝 뚝 끊기는 느낌이 있을 순 있지만 굉장히 깔끔한 인상을 남겨줄 수 있는 컬러 조합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한 클래식 조합 아닌가요? 캐주얼한 룩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계속 강조드리는 건 제가 오늘 추천하는 컬러 조합들이 굉장히 클래식한 톤들이지만 이렇게 힙한 룩에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 올리브 카키톤에서 오는 그 아웃도어 감성, 스포티한 느낌을 크림 화이트가 얹어졌을 때 이거를 좀 우아하고 세련되게 바꿔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자칫 칙칙할 수 있는 올리브 카키톤을 화사하게 해주는 조합입니다. 올리브 자켓이지만 바지가 크림 계열이니 화사해지지 않나요? 캐주얼한 룩에도 마찬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는 컬러 조합이고 힙한 느낌으로도 연출 가능하니 오늘은 담백한 컬러 조합만 이렇게 살포시 찍어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화이트 크림즈는 웬만한 상의를 다 받아주니까 아무 색감 얹어주시고 그 위에 겉옷이나 레이어링을 한다? 그럼 어디? 베이스 컬러에서 데려오면 됩니다. 크림에 라벤더를 얹었어 올리브 가능하지. 캐주얼한 느낌으로 상의가 조금 채도가 높아지셔도 베이스 컬러 톤에서 아우터를 가져가 주시면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약 힙 캐주얼한 룩을 코디한다면 조금 과감하게 이너 컬러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려볼게요. 겉옷이 가려주니까 좀 덜 부담스러워.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가을 시즌 컬러 조합은 떠오르는 패션 키워드, 올드머니, 콰이어트 럭셔리 그런 룩들에서 자주 활용되는 베이스 컬러감을 자주 활용하는 클래식한 컬러 조합이었는데요. 이 컬러 조합을 클래식하게만 입을 게 아니라 다양한 무드로 연출 가능하다, 요거를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컬러도 좀 다양하게 입어보자고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사실 컬러 조합도 중요하지만 옷마다 아이템이 풍기는 무드에 따라서 그게 바뀌기 때문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다양한 코디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는 컬러 조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올드머니 그런 느낌을 어떻게 풍기는지 아이템 추천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